형, 이번에 장원이 앨범 나왔잖아요. 몇 주년이에요? 20주년. 어? 그렇지. 어. 앨범 제목 뭐예요? 그 저기 사랑과 평화? 왜? 아유, 아니, 아니 알아. 알아. 웃기려고 그런 거야. 아, 네. 그래, 말씀드려 빨리 시청자분들.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아,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아니. 형 입으로 듣고 싶어. 형 입으로 듣는 게 아니라 20주년 기념 앨범 제목? 시청자분들한테는 본인이 얘기하는 게 난 예인 거야. 아, 아 섭섭하다, 형. 타이틀곡만 얘기해 줘요. 타이틀곡 나한테 다 타이틀 있는 거야.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와. 하나만 얘기해. 나는 근데 그걸 따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그 약간 그 반음 이런 게 많던데? 반음 뭐야? 형 그러면 혹시 제가 그 신혼집이 지금 어딘지는 알아요? 왜 울적거려요? 지석이 어디 사는지는 알아요? 너는 나는 알아야지. 너는 근데 사실 딴 데로 좀 이사갔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우리 형 다 어디 사는지 알잖아. 형 나 형네 집 간 거 알아요? 나? 어. 언제? 나온산. 무슨 소리야? 형 카메라 없이 갔었어요 저 형네 집. 어 진짜야? 어 이거 좀 놀라운데? 진짜요? 와. 네가 카메라 없이 언제 와? 형 집 이사해서 집 비어 있을 때 거기 가구 뭐 놓고 인테리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 아 맞아. 맞아. 형 나 이거 형이 만들어준 두 번째 음식인 거 알아요? 그렇지. 뭐예요? 언제, 아 너무 언제, 웃겨. 언제? 아니 좀, 기억을 아예 못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 음식을? 형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거. 안 난다고 하세요. 아니 힌트를 줘. 아니 힌트를 줘. 힌트. 형네 집일까 우리 집일까? 니네 집에 내가 간 적이 있죠. 이야. 내가 사적으로 갔을 거야. 사적으로요? 아, 나온산 때 갔구나. 나온산 때. 뭘, 뭐, 맞아만 하지 말고. 맞아만. 아, 혹시 그거야, 나온산에서? 컴퓨터 고치느라고? 어, 오디오가 뭐. 운남 전에? 운남 전에. 아, 나도 다 기억하는데 너무 섭섭하겠다. 우리 지석이네 집에서 밥 얻어 먹었던 기억나? 그럼. 나는 왜 안 불렀어? 그거 나온산이었어요, 형. 형 안 계실 때였나? 나 왜? 아, 형 그때 안 계실 때. 아, 잠깐한테 형 하차하셨어. 아, 오케이. 형 그때 대외적으로 진짜 안 맞는다. 대외적으로 넌 그때 나오냐? 내가 없을 때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형이 다시 컴백하셨을 때 저희가 갔잖아요. 우리 갔지. 형 옷 팔 때. 어, 나 지금도 그때 샀던 셔츠 입고 다니고 그때 저도요. 샀던 LP 우리 회사에 이렇게 진열돼 있어요. 기억 안 나죠? 무슨 LP였지? 신해철. 어? 그 왜 가져왔어? 그거 팔았잖아. 현무상화에서 샀는데. 아 그랬어? 네. 나 얼마 전에 찾았는데 그거 네가 가져갔구나. 진짜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진짜 섭섭하다. 형 잠깐 그럼 석진이 최근에 나온 작품은 알아요? 지가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지금 얼마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 나 음식 프로 하고 있어요. 알지. 뭐. 그거 하잖아 곽튜브하고. 오. 상륙 뭐 하는 거. 오. 그래서 좀 아시네. 아이. 내가 다 안 챙겨보는 것 같아도 다 너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데블스 플랜도 우승했잖아. 오, 그건 뭐지. 데블스 플랜이 좋았어, 문남이 좋았어. 그래, 이거 밴드 게임 하나 해야 돼. 아, 나한테 애정도? 아니, 돌아가라면 뭘로 돌아갈래? 형님. 문남으로 돌아가지. 문남이 있었으니까 데블스 플랜에 출연할 수 있었던 거야. 오, 그러네. 너는 그럼 동상이몽이야, 문남이야? 아, 문남이지. 오. 형은 나온산이에요, 문남이에요? 어? 이거는 100% 형. 뭐예요? 대답을 못한. 내일 새로운 ENA.